왜 갑자기 귀여운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? 누구요? 저요? 아니면? 제가 선수 카메라 보면 앞가리가 확실히 다르구나. 오랜만에 쪽 온다 유튜브 이런 거. 너는 많이 촬영했더만. 그냥 서울에 어거지로 한 거니까. 잘 못하는데. 어거지라네.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이런 거 다 해야지. 어? 시키면 해라 무조건. 그동안 그 올렸던 거는 보신 적 있으세요? 뭐 보긴 보는데 그냥 빨리 감기 하면서 봐요. 길어가지고. 본인 건 보셨어요? 네, 그것도 빨리 감기 하면서 좀 오글거려가지고. 저? 네. 저는 조금 봤어요, 조금. 안 봤는데. 네. 구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저는 그 올라온 거 다 보긴 해요. 유튜브에 그 자동으로 떠가지고. 아 근데 저 친구 뭐예요? 거기 있는 친구? 저희 이거 커피 한잔 할 때 처음으로 게스트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. 제가 심사위원. 제가 이끌어냈습니다, 제가. 했거든요, 저희가 선수. 누구랑 있어요? 혼자 했다니까요. 근데 막 처음에 하기 엄청 귀찮아하더니 저희가 갔거든요, 지금. 그분이 마중 나오고 저희. 친데레. 혼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. 친데레 스타일. 친데레 스타일. 얘가 있지. 하기 싫다더니 30분 더 돌고. 그 정도는 해야죠. 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말이야. 한다. 시간이 뭐 안 된다 뭐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근데 이거 시작한 거예요 지금? 네, 네. 아 시작한 거예요? 아, 저 근데 여기 그 상엽이 형이 처음 데리고 와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 네, 여기 갑자기 카페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. 또 훈련장 가까워서. 네, 저 이렇게 걸어온 거리인지 몰랐어요. 아 걸어오셨어요? 네, 처음으로. 아. 제가 살려고 그러지, 차도 받았는데. 아 진짜 많이 타고 다녀요, 진짜 제일 많이 타고 다녀요. 진짜 말을 듣질 않아가지고 저 친구는. 왜 많이 타고 다니죠? 아 근데 이제 재활 같은 경기 때 다쳐가지고. 아, 재활 기사죠 기사. 근데 밥을 사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? 저도 샀었잖아요. 저도 샀었잖아요. 아, 그때 무슨 차 타고 있었어요? 어? 그때 제 차 타고 있었죠. 또 형이 많은 조언을 알려주잖아 거기서 그 차 안에서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. 재훈 선수는 집 어디 쪽이세요? 네 저 남양주. 남양주. 네. 다산 저쪽 가까워요. 한 10분에 15분. 아 거기가 여기 진짜 가까워요 그렇게? 네. 오히려 멀지 않으세요? 저는 이제 그 성북구 쪽인데 막히면 멀고 안 막히면 30분이면 가요. 성북구 사세요? 네. 어디 사세요? 저 장위동 쪽 아세요? 근처 근처. 어 그래요? 네. 맛집 아세요 혹시? 그쪽은 잘 몰라요. 아 몰라요. 아 제가 그 맛집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니 저 이사간 지 얼마 안 됐어요. 노원 사시지 않았어요 원래? 노원이었다가 성북구로 이사왔어요. 아~ 노원 쪽에서. 그래 노원을 자주 거기 가깝잖아요. 노원. 맞아요.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노원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학교도 다 노원 나와가지고 유명했거든요 그쪽에서. 제 아, 뭘로? 아 친구들이. 아~ 제 친구들이. 아, 외모로 유명하고 많이 한 거 아니죠? 누구예요 저요? 저 근데 중고등학교 때 좀 날리긴 했죠. 거짓말하는 거예요. 근데 얘랑 저랑 친구인 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. 어려 보이잖아요. 네. 저 아니에요 저. 동안으로 유명해가지고. 아 얘가요? 네. 어 그래? 근데 얘도 동안 아니에요. 그래도 얘 엄청 어려 보이긴 하는데. 아니 너 옆에 있으면 좀 내가 밀리는 거 같긴 해. 근데 막 좀 잘 챙겨주고 싶은. 아니 그때도 그 팬 이렇게 팬분들 사진 찍어줄 때 이제 이 친구한테는 와 잘생겼어 이러고 제가 나는 이러니까 아 얘 하고 가시더라고. 좀 인정했다 그때는. 네가 잘생겼구나. 팬 많더라고요 상호. 제 그 친구 결혼한 그 와이프분도 이 친구 갑자기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. 상엽이 형만큼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멀리서 본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안, 상엽이 형은 괜찮 아니에요? 괜찮? 넘사 김이라. 아 잘생기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. 그냥 그쵸 좀 생기긴 한 거 같아.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? 속상해하지 말아라라고 전해라 이런 웃긴 면이 좀 있더라고요. 얘랑 저랑 청소년 대표팀 때 그랬더라고요. 친구였는데 룸메였거든요. 맨날 같은 방 썼어요. 기억나냐? 많이 뒤치작 제가 다 했어. 해야지 그러면 어? 해야지. 맨날 발목 운동하고 있고. 19세 대표팀? 그때부터 18세부터 네. 18세에서 20세까지. 근데 저 친구의 저 눈빛이 나는 평가하는 눈빛 같아가지고 약간 사소롭다는 듯이 약한데? 네, 팬분들 이번에 좀 살짝 마음을 내려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번 편은. 아니 근데 누가 보면 한 한두 살 차이 나는 줄 알거든요? 근데 쉐라 나랑 너 6살 7살 차이 나지 않냐 나랑?
6살, 6살. 꼰대 참 왜 그래요, 진짜. 꼰대가 아니야. 티나면 되는 거지. 네 한 행동 하나하나 보면 열불이 나나, 진짜. 아, 형 좋아하니까 그렇지. 장난치지 마, 그러면. 또 멀어져. 그럼 안 치고, 그럼 안 치고, 장난 안 치고 그래. 한마디 해라, 친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. 근데 영웅이 나한테는 안 하니까. 너한테 맞아.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재문이가 옆에서 저를 안 도와주고 영웅이를 도와줘요. 같이 이제 까는 거지.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오, 네. 여기선 처음 찍는 거예요? 그건 아니죠. 어, 안 보셨네. 딱 걸렸네. 아니야, 아니야. 최준 선수랑 여기서 찍었는데. 아, 거기가 여기예요? 네, 네. 맞아요. 아, 상우 형이 좀 연기가 좀 있어요. 연기가. 준이 그 찍은 거 봤어요. 나도 보긴 했어. 근데 난 여기 여긴 줄 몰랐어요. 근데 저도 몰랐어요, 여긴지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? 먹방 부위로 뭐. 먹방으로 찍어야겠네. 또 영욱이를 게스트로 데려옴으로써 또 획기적인 걸 하나 또 했네요. 그러니까 게스트를 한 명 데려왔잖아요. 평소 포맷이랑 또 다르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너가 했다. 그러니까. 보여주려고? 아니, 그러니까 영욱이 이제 어필? 어필해야지, 이런 거. 근데 저희 이렇게 먹으면서 찍는 것도 처음이라서 원래 마시기만 하니까 아, 좀 새로운 거 많이 하는구나. 맛있냐? 더 시키기 싫어서 그런 거. 아니, 너무 약속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아, 재활할 때 좀 빼고 있습니다. 음식 이런 거. 청소년 대표팀에서 만난 이후로 계속 친하게 지내셨어요? 연락 안 했어요. 여기 와서 다시? 네. 연락 안 하다가 이쯤과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왔는데 적응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적응 시켜줬죠. 제가 늦게 들어왔지만. 아, 근데 사실이잖아 이거는. 아니야? 뭐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친구가 그래도 좀 편한 게 있어가지고. 두 달 넘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? 그죠? 네. 근데 저는 네, 들어왔는데 친구도 없어가지고. 재훈이 형 저거 잘하고 있었는데. 그냥 뭐 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친구가 더 들어오니까 거기 이제 더 플러스가 된 거죠. 처음에 연락도 했어요, 바로. 아, 네.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. 오랜만에, 한 몇 년 만에. 온다고 했을 때? 네. 서울 오냐고. 왔는데, 이제 치료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재문이가 저렇게 말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고, 치료쌤들이. 저한테만 계속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. 그래서 제가 많이 좀. 좀 조용하게 있었어. 활발하게 만들었어. 친구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조용하게 있고. 지금도 근데 상우 선수랑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뭐 또 딱 그렇진 않아요. 다 편해져가지고 많이 좀 많이 하더라고 말 이제. 아, 후배들하고 친하더라. 약간 편한 선배인가 봐요. 근데 뭐 형들이 좀 어려우니까 예의 좀 바르게 해야 되고 하니까 좀. 상현이 형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상현이한테 장난 좀 쳐봐 이러니까 아예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. 상현이 착한 형님이야. 형들한테는 좀 어려워요, 저는.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성격이. 네, 조심스럽고 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. 영욱이랑 정반대인 거죠, 그냥. 그래야 편해, 선배들도. 확실해? 성현이한테 그렇게? 고개를 숙이고. 주장이잖아, 주장. 근데 초반에는 황성민 선수랑 많이 다녔잖아요. 네, 많이 잘 챙겨줘가지고 상현이 형도 그렇고 좀 다녔는데 계속 형들하고 다니려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웠죠. 내가 제일 편해? 편하지, 친구는 좋아. 아, 저렇게 반응할 거면 근데, 나가 그냥. 근데 너 지금 멘트가 좀 이상했어. 이상했어? 미안, 미안. 약간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. 그래서 우리 뭐 연인도 아니고. 미안, 미안. 93이 좀 많지 않아요. 저희 나이 또래 프로에 있는 지금 선수들. 아, 그렇게 맞아. 다른 나이대에 비해.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팀에 있었던 것도 저도 몇 년 만이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초반에 있을 때는 뭐 창진이나 광훈이, 이광훈 선수랑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창진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광훈이 다른 팀 가면서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. 형아, 중국 때 얘기 좀 해줘요. 무슨 중국? 중국 시절 얘기. 어떤 게 궁금해? 네? 어떤 게 궁금해? 아, 그냥 뭐 팬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해줘요. 재밌다. 중국 시절 얘기. 나도 궁금하다. 아, 근데 이 썰은 너무 많이 풀긴 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여기 유튜브에서 처음이니까 이건 진짜 이거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. 진짜 처음 갔으니까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경례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중국 팬들한테 좀 중국 배우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언론을 통해서. 근데 그 배우가 가수인데 진짜 유명한 가수래요.
제가 이제 경미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베이징 구단에 보냈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면서 아, 이 선수 좀 중국 배우랑 닮았다. 근데 제가 그런 통역하고 아 근데 시작점부터 그렇게 비웃으면 시작점부터 아 근데 이제 은행에 갔는데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저보면서 웃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. 진짜 다 끝났어요. 근데 갑자기 저보러 사진 찍어 달라 해서 아 나 당연히 이제 베이징 그때 베이징 옷 입고 있으니까 아, 축구 선수구나 했는데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왔다 이러니까 한국 연예인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통역기 진짜 계속 웃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진짜 제가 한국 그 배우 누구 진짜 정말 진짜로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저도 근데 좀 놀라긴 했어요. 살짝 박서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장난하지 말고 아, 진짜로 아 이런 에피소드 그, 있었다. 형이 장난친 거였죠. 근데 이건 좀 심하잖아. 그 사진까지 찍었다니까. 형이 장난친 거지 그거. 사진까지 찍었다. 아 근데 이건 좀 심해. 장난이 장난치. 아니 근데 형들이 보는 또 너 이거 욕 먹어 진짜. 아니 눈이 다 빨리 사과드려. 우선 사과드려 빨리. 근데 진짜 빨리 욕 먹어. 죄송합니다. 왠 이거 진짜 욕 먹어 이거. 아 내가 욕 먹을 거를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. 근데 이거 심하 이거. 아니 난 이런 에피소드 진짜 처음 들어봤어 형. 뭐 다 안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이건 좀 감춰야 돼. 형만 생각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,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. 근데 얘네 둘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이건 좀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.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. 아니 근데 진짜라고 이거 에피소드. 그러니까 웃긴 아니, 그러니까 에피소드. 아니 진짜인데 숨기라고 이런 거도 욕 먹는다고. 아 자랑거리지. 아 근데 좀 오바인데. 아 근데 진짜 그랬어. 그래서 뭐 내가 좀 여기서 좀 먹히는 얼굴이구나라고 생각했죠. 아, 중국에서. 어. 진짜로 그때 이제. 그래서 그 뒤에 먹혔어요? 응? 그 뒤에 먹혔어요? 아, 나 축구만 해가지고 나 딱 축구만 해. 밖에 안 돼. 아 근데 너 그럼 중국에 팬 많았을 거 아니야? 그렇게 아 근데 내가 이제 써준인데? 아 그러니까 내가 근데 모르잖아. 뭐 중국 뭐 예를 들면. 된다. 그 유명한 웨이보나 이런 거를 들어갈 줄 모르니까 내가 그 체감은 못했지. 나무위키에 유현석 닮았다고. 아 본인이 쓴 거 아니냐고. 아 실례도 갑자기 뭐야 잠깐 진짜 해명해 빨리. 아, 근데, 너가 쓴 거야? 근데 살짝 아, 빨리 아, 죄송하다 내가 우선 죄송하다 빨리 해요. 유현석님한테도 빨리 죄송하다고 아, 박서준님한테도 빨리 죄송하다고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아 유현석은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쳐갔을 때 한 0.1초 정도 진짜 전혀 아, 이렇게 가렸다가 갑자기 딱 했을 때? 사람들이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유현석? 어. 그 얘기 좀 몇 번 들었는데 누구한테? 꾸몄을 때 그 중국 분한테 또 들은 거 아니야? 거의 성문구 지인인데 지금 아 근데 진짜 누가 그러는 거야? 아 근데 진짜 몇 번 들었어 옛날에 누구한테? 그 여성분이 그러니까 여성분이야? 아 여성분도 그렇고 남 아니 나 몇 번 들었다니까 남자도 그렇고 남성분한테 아니야 아 제가 근데 한때 좀 꾸몄을 때 있거든요 좀 꾸몄을 때 진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요새는 지금 좀 내려놔가지고 근데 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다 재문 선수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저요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옆에도 다 있으니까 나는 박서준 배우님 얘기했는데요 저 그 공명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, 좀 느낌 있네. 뭐야, 이거 진짜 좀 느낌 있잖아. 반응이 많이 다르네. 느낌 있잖아. 딱 느낌 스타일도 있어요. 그래, 딱 느낌 아, 있네. 옷 입는 거는 와이프가 좀 해주는 거고. 아, 이렇게 좀 납득이 가야죠. 박서준 이전. 아니 근데 그거 진짜 팩트였다고 내가 그거 다른 인터뷰 때도 얘기했어 진짜 이거는 진짜 소문 내고 싶어요? 근데 어디서 얘기한 거야? 나 너무 좀 신기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인터뷰 얘기를 했어 너가? 아니 그 이제 베이징에 있어가지고 아, 베이징 때 그때 베이징 때 이제 이런 한국에 와서 그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다고? 아니 그러니까 베이징에서, 아, 베이징에서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웃긴 일 있었냐고 해가지고 나도 그게 너무 웃겼어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는 하지 마 진짜 욕먹는다 근데 이거 편집 이런 거 있어요? 안 해요? 그냥 그대로 쭉 가요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박서준 건 나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머리가 좋은 거 같아 너 좀 나를 좀 깔아두고 항상 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너가 없는 얘기를 얘기한 거야 어쩜 뿌듯해 하는데 어쩜 뿌듯해 하는데 영웅이가? 어, 야, 그런 표정 지니까 나도 좀 안도해 지금 형수님 어떻게 만났어요? 지인 후배 소개로 그러니까 그 후배도 축구 선수거든요. 지금 이번에 상무 들어가는데 네. 여자친구의 친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볼래요. 그럼 막 이름 밝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김경준 선수라고 김포에서 이번에 상무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키러 들어갔습니다. 네.
근데 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뭐 다짜고짜 소개해준 게 아니라 뭐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거나. 그러니까 대구 때 이제 같이 있었어가지고 후배였는데 같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자기 친구의 친구 소개를 받으라 해가지고 한번 이제 봤다가 이제. 꽤 연애를 오래 하셨네요. 5년 하고 이제 결혼했어요. 아 근데 옆에서 보면 재훈이 형 완전 진짜 사랑꾼이 진짜. 아, 맨날 전화하고 있어. 진짜로 전주를 응. 그것도 이렇게 보면 영상 통화. 우리 자기 하트로 돼 있지 않냐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아 계속 전화하면 항상. 근데 원래 근데 이렇게 하지 하는 거 아닌가 싶. 이미지 잘 잡아. 잘 잡아. 소개로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아내분도 그렇고 다 서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. 네. 그냥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맞고 해가지고. 비슷한...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? 내가 먼저 했지. 남자 먼저 해야지. 남자답긴 하다. 결혼하니까 좋아해요? 좋지. 결혼 추천해요? 난 추천해. 전 네. 뭐가 가장 좋아? 딱 생각나는. 뭐래 이제 약간 안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와이프가 이제 많이 챙겨도 주고 뭐 약간 외롭지도 않고 뭐 그런 거 항상 집에 가면은 이제 누군가 있고 하니까 저를 이제 많이 챙겨줘요. 약간 누나처럼. 성훈 선수는 생각 없어요? 아 저는 아직은 별 생각이. 아 근데 맞다 재문이가 저번에 좀 결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얘기는 많이 해주는데. 야,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외로움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보면. 아 근데 너 진짜 좀 잘못 봐 그거는 잘못 보는 거야. 야, 뭔가 느낌이 그래요. 야, 막 맨날 숙소에 맨날 있고. 아니 그거는. 아니 그러니까 뭔지는 아는데. 아니 그 좀 그래도 좀 애가 좀 약간 재미없게 사는 느낌? 아니야 나름 재밌게 살아. 운동할 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좀 밖에서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재미없는 느낌이에요. 약간 기성용 선수, 임상혁 선수 같아요. 결혼을 좀 시청하고. 아. 저희가 좀 어렸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. 나이가 좀 30이 됐고 하면은 이제 좀 저는 하는 게 낫지 않나. 서울 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? 예쁘신 거라고 생각. 꼭 심적인 거 말고도 그냥 생활 이런 거. 아 저는 우선 지금 가족하고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부모님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친구들도 제가 아까 막 노원에 있으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고 하니까 또 제가 야 나와 이러면 다 나오거든요. 제가 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카리스마 좀 역할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전 좋았어요. 재훈 선수는 뭐가 좋아요? 저는 뭐가 많으니까 뭐 할 것도 많고 뭐 와이프랑 어디 다니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게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이프라적인 그런 거. 강아지도 키우시잖아요. 네. 강아지도 엄청 유명하잖아요. 유명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강아지 유명해요? 유명. 너무 귀엽던데? 귀여워서. 아니 뭐 어디에서 뭐 올렸어? 강아지 그 인스타가 따로 있어요. 아, 있어요. 와이프가 이제 한 가끔씩 올리는. 근데 저 이번에 서울 경기장에서 거기서 봤었잖아요. 근데 그게 진짜 처음으로 그렇게 경기장에서 본 건데 진짜 멋있더라고요. 위에서 보는데. 예, 울산 경기하는데 관중도 5만 명 이상. 제 베이징에서도 그렇게 오긴 하거든요. 5만 명씩. 근데 이게 또 서울에서 또 5만 명 오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응원도 엄청 이제 그 서포터즈 그 위쪽에서 봤는데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보는데 좀 감동 먹었어요. 거기서 막 해보고 싶진 않아요? 콜 리딩 이런 거? 예? 그것보다는 좀 경기를 뛰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던데. 만약에 안 뛸 때요? 네. 영욱이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.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어요? 이렇게 해서? 아니 뭐 다른 구단에서 가끔씩 와 하길래. 아니 멋있더라고. 나 진짜 보는데 다음 누가예요? 추천해주세요. 그래서 우리부터 지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? 너 박서준 그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 같아. 아 근데 그거 좀 괜히 얘기한 거 같아. 지금 돌이켜 보니까 에피소드 다른 걸 얘기할 걸. 또 있나 보네. 아 중국에선 너무 이제 많은 일들. 또 얘기해봐 있었으니까. 그러면 재밌는 얘기. 우선 그게 가장 셀 거 같은데 그 밑에. 그러니까 뭐 많을 거 같아 너 진짜로. 뭐가 자꾸 나와. 중국이 엄청 크잖아요. 이거 웃긴 것보다 좀 신기한 건데 베이징에서 좀만 돌아다녀도 알아봐요.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.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있는데 좀 구석진 곳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.
근데 그런데도 다 알아보더라고요. 아, 또 그것도 있었어요. 이제 형들을 조선족 형들하고 같이 다니면 항상 저한테 중국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중국말로. 이게 한두 번이면 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몰라 못 알아듣는다 하면 이제 옆에 이제 형들이 대신 말을 해 주는데 이제 형들한테 물어보죠. 왜 맨날 나한테 내가 좀 만만하게 생겼나? 맨날 그런 거 좀 물어봤었죠. 뭐 길을 물어보든 뭘 하든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예 못 알아듣거든요. 지금 2년 동안 있었는데 중국말을 거의 못 해가지고. 근데 그게 좀 신기했었죠. 왜 맨날 나한테만 물어보지? 라는 생각이. 그때는 좀 머리 길 때 아니셨어요? 아 그거는 근데 격리할 때. 아, 어차피 머리 못 자르고 이러니까. 처음에 그때 오셨을 때 네. 저희 이제 막 영상 찍으려고 네. 이제 기다릴 때 너무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고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이제 옆에를 짧게 치고 이제 위에만 조금 길러서 그렇게만 하고 다녔어요. 나는 얘 똑같은 거 같은데? 니 언제 길렀지? 19살 때부터 똑같다고요? 네. 얼굴이? 거의 비슷해. 아니 머리... 아니 머리 스타일. 아니 나 머리 스타일 많이 했어. 나 포항에 있을 때는 탈색도 엄청 많이 해보고 관심이 없다고? 예, 관심 아예 없어요. 근데 너도 좀 머리 스타일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? 난 많이 해봤어 뭐. 아 너 많이 해봤어? 서로 지금 많이 나 머리도 너 길러봤지. 맨날 이 머리 같아 나도. 아니야 머리 길러봤지. 짧은 머리도 해봤지. 아, 너 머리 짧은 머리 해봤어? 호일펌도 했어. 네 맞아요. 호일펌도 있어?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에. 그러니까 호일펌까지는 아닌데. 아 어쩐지 그 유튜브 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 나더라. 그런 느낌에. 그런 거 이제 머리 스타일 할 때 이제 아내분의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? 네. 허락도 받아야 되죠. 네 맞아요. 항상 거의 물어보고 네. 괜찮을 것 같냐 이제 항상 물어보고 하는 이상할 것 같,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같이 안 나갈 거라고 밖에. 패션은 또 다 너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? 아니야 난 무조건 따라? 저는 그냥 약간 편한 옷 약간 추리닝 이런 거 많이 입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도 모르게 이제 옷을 사서 이제 잘 꾸며줘가지고 그럼 오늘도 이제 이렇게 찍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착착 네. 다 해주시는 거예요? 네. 찍으러 온다고 말했어? 하지 안녕하세요. 그냥 앉으시면 돼요. 너도 왔어? 구경하러 왔어요. 찍는 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? 왜 찍고 있는 거예요? 친하잖아 재문이랑 그치 승범이랑 친하지. 몇 살? 친한 거 같아. 근데 승범이가 나를 어려워하는 거 같아? 승범이 몇 살이에요? 13 정도. 저 04년생 21살 11살이네. 내가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프로틴 갔을 때가 황지수 형이거든요? 12살 차이에요. 진짜 막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예 그냥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... 뭐 그 형이 뭐 한 건 없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나이가 된 거잖아. 그치 신기하다. 약간 요즘이랑 좀 다른 거 같아 애들 하는 거 보면 아니 그것도 건데 그냥 우리가 나왔다 아, 진짜로 그게 느낌이 달라 나는. 그러니까 와 우리가 이제 저렇게 보일까 막 이러는 거 있잖아. 11살 12살 차이니까 애들이 너무 편해 있는 거 같아 진짜. 좀 약간 좀 다르긴 해요. 가끔 보면. 거죠? 저는 이제 뭐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아 약간 진짜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죠. 누굴 보면 제일 많이? 그냥 다 대부분 어린 애들. 난 너 보면서 가장 느껴. 진짜로. 제가 왜요? 넌 진짜 너 보고 있으면. 제가 왜요? 어? 제가 왜요? 그냥 그 눈빛부터 우선. 너 이거 찍었지? 그 눈빛 한번 너 이제 모니터 한번 해봐. 내가 항상 너 그 눈빛 내가 항상 느끼는데 한번 모니터 해봐 진짜. 야 장난치지 마 형한테. 아, 얘기해요. 기승전을 저렇게 하고 있어. 기승 안 찍게 그러면. 나 깍듯이 하고 그러면.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네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오늘 분위기가 가장 편한 거 같은데. 아 그래요? 네. 애들 많아서. 아 근데 난 너가 있어가지고 편해. 아 좀 둘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딱 보인다 그죠? 그럼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? 그러니까 요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취미 생활을 너무 갖고 싶어서 지금 살짝 후보가 낚시랑 빨리세요. 오케이 오케이 또 얘기해봐. 또 다른 거 뭐 낚시랑 아니면 그냥 최대한 가까운데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1박 2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. 무계획으로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아무 데나 가기 쉴 때 그냥. 형 그런 거 팬데일이랑 같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? 어? 그런 거 팬데일이랑 같이 가는 거 좋다 좋다. 아니 너무 좋은데 1박 2일로 1박 2일로 들어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? 아니 들어봐 좋은데. 지금 내가 봐봐 지금 낚시 얘기하는 거 혼자 떠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그때는 그냥 혼자서 아무 방에도 받지 않겠다? 아무 방에 안 받고 핸들 또한 소용없다? 아니 그게 아니지
핸드폰도 별로 안 만지고 싶어요 그때는. 아,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새는 좀 그냥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그런 걸 좀 하고 싶더라고 요새는. 10번 중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? 핸드랑 같이 하는 거 좋지.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할게요 두 분 같이. 어 너무 좋다. 난 영웅이 있으면 너무 좋죠. 야 캠핑 괜찮네. 어 괜찮네? 알겠어요. 아 저는 이제 와이파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같이. 아 어떻게 같이 오냐. 그래서 너는 언제쯤 괜찮아질 것 같아? 몸이 어? 지금 우리 둘이 쉬고 있잖아. 갑자기? 나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. 몇 퍼센트야? 아, 한 70, 80 되지 않았어? 78, 70. 아니 그 동민이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처음 딱 왔는데 이제 원래는 상엽이형하고 슈팅 연습하다가 상엽이형이 다친 거예요.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신인 선수 한 명 와 이랬는데 그게 동민이가 돼가지고 계속 동민이를 하는데 이제 동민이가 다친 거예요 갑자기. 아,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쳤어요. 그리고 아. 나는 부르지 마라. 그러면서 제가 원래 후배들하고 좀 잘 이렇게 이제 불편할 수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불편할 수 있어서 잘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동민이는 그러면서 좀 아, 저 친구를 좀 많이 알게 됐죠. 이제 갑자기 이제 다치니까 또 이제 좀 더 눈에 가고. 밥도 사주고 하셨어요? 아니요. 아니 그러니까 밥은 제가 사준다 했고 밥은 사준다 했고 커피 대학 보여줬어. 이 얘기를 꺼내려고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저서 보낸 거 아니야. 야 근데 좀 밥 좀 사주고 해라 근데. 아니 근데 진짜 말했어 동민이한테 말을 했어 내가 사준다고. 그러니까 좋죠. 이거. 언제 날짜 빨리 받아. 아니 근데 동민이 숙소생활해 너? 네. 어 오케이. 승버 야 저기는 한 쌍이거든. 아 또 그러니까 세트야. 세트야. 얘를 해줄 거면 승범이까지 해줘야 돼. 아니 뭐 시딘 다 해주면 되지. 아 그래? 약속했다. 시딘 다. 어 그렇지. 몇 명이지? 한 10명 되잖아. 10명 돼? 그래. 10명씩 돼? 되지. 네, 해줘야지. 나 다음에 너가 해주면 되겠다. 그치? 나는 뭐 맞지? 뭐가 맞아? 뭐가 맞아? 나는 애들 많이 챙겼어. 많이 챙겼어? 응. 나 근데 중국에 밥 써준. 나무위키 유현석 어때? 네? 유현석이요? 유현석 있어? 잠깐 스치면 있다는데? 아니 잠깐 스치면 있대. 있다. 어 있어? 박서준은? 있어. 우선 얻어먹어야 되니까 우선 있다. 네 있는 것 같아. 얻어먹고 없다고. 이런 걸 원했냐? 왜 물어본 거야 그걸? 아니 궁금하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도 있나 궁금하잖아. 썸네일. 써준과 공명으로 나갈 것 같아. 공명이래요. 재밌네. 있죠. 형 몇 번 들었어? 진짜 봐봤다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표정 봤거든? 아까 나랑 너무 달랐어. 나 표정 둘이 봤는데 공명했을 때는 좀 하는데 근데 너는 근데 너무 좀 이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있는 내용이긴 했었는데 너무 이게 해가지고 SNS 안 하시잖아요. 네. 안 하시는 이유가 다르죠. 제가 원래 SNS 막 사진 올리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사진도 잘 안 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삭제해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전 편하던데 일주일 동안 이제 삭제를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편해서 지금까지 그냥 굳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그런 뭐 스토리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사진 내리다 보면 아 이 사람 뭐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런 걸 보게 되니까 그런 거 안 보게 돼서 또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던데. 그래서 저는 좀 SNS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안 하고 둘 다 해봤으니까 어렵더라고 그게 나는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막 뭐 샵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태그 아저 근데 제가 그거예요. 그 기계치 컴퓨터도 잘 못 만지고 핸드폰도 딱 카톡하고 이런 것만 식사는 드셨어요, 근데? 네, 저희는 먹었어요. 맛집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, 여기? 여기요? 네, 아, 이 주변. 그냥. 저희한테 물어보는 저희도 많이 안 먹어가지고, 여기서. 아니, 그런데 가보면 짜장면만 먹잖아요. 어? 뭔 소리야, 너랑 메밀도 먹었지. 그리고 내가 설득해서 메밀 먹은 거잖아요. 아니지. 야, 여기 맛집 가자 있는데 네가 그럼 뭐 먹을래? 그럼 짜장면 갈래? 이래가지고 네가 아, 뭔 짜장면이야? 이래가지고 야, 그럼 너가 추천해봐 이래서 이제 내가 매미를 갔지. 영 소수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 안 바뀌어요, 잘. 안 바뀌더라고. 자주 같이 드세요, 점심?
아니 그때 한번 그 장어 우미관 네. 거기 가서 뭐 거기도 하고 편백집도 편백집 어 편백집 아 그때 진짜 아니 편백집 아 아니 그 이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아...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 먹어보자 새로운 걸 먹 아니잖아 네 새로운 거 아니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맞는데 네 그 은행 볼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먹을래 했는데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재활하니까 뭐 먹을래 말을 안 해서 야 편백집 어때 이래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편백집을 근데 따라온 게 아니고 내가 운전기사였잖아 내가 그때 샀잖아 아닌가? 아, 내가 샀잖아 나는 울라 그랬잖아요 형 난 운전기사도 하고 밥도 사고 다 했잖아 그렇게 커피도 얘기하면, 사고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좀 내가 그 전에 우리 그냥 돌아가면 사기로 했으니까 그때 너 차려했잖아 아니지 그때는 내가 은행 가고 있었으니까 기다리라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너 때문에 온 거잖아 아 근데 성격이 좋아요 그 친구 성격이 좋아서 야 가만히 뭐 하냐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두 분의 사이를 그냥 더맨더 같은데 야, 맨날 장난쳐요 둘이서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 네. 또 저러는구나 하고 한 명이 이제 시비 걸면은 또 한 명이 받고 또 누가 시비 걸 누가 받고 가실까요? 아 예 가실 시간 되셨으니까 아, 예. 치료받으러 가야지 완전 토크쇼예요 왜 지훈아 준다 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다 했어 내가 봤어 근데 너 나 없었으면 진짜 볼만하겠다 너는 아니요 형 둘은 진짜 저 없었으면 진짜 볼만했을 것 같아 진짜 아니야 너 한번 혼자 해봐 그러면 어? 혼자 한번 해봐 아니 난 잘하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나 궁금하다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나중에 한번 이렇게 토크 한번 해볼게 무슨 브이로그 같은 거? 그러니까 아, 예. 브이로그 하면 브이로그 잘 해봐봐 나도 보고 싶다 니 하는 거 하시죠 아예 네 아, 예.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선수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.